보호망. 자, 저 보호망이 그러면은 스케일링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휘르르 뿅뿅. 자, 여기 보시면 스케일링 하고 실손 보험 청구하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구독자 시청자 본인이 마음이에요. 내가 실손 보험 청구하다는데 실손 보험 청구해서 당연히 병원비 받으셔도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실손보험을 함부로 청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치주형 K05로 등록되어 5년 동안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스케일링. 스케일링은요, 우리가 검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검진 목적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스케일링은 치주염, 특히 앞에 뭐가 붙죠? 만성, 급성도 아니에요.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 기록으로는 만일 고질병으로 이 사람이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주염으로 등록되어 5년 동안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자, 치과에 스케일링 방문식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병원 원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전에 치아보험 가입 전에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자, 엑스레이 안 찍고 스케일링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엑스레이 찍으면요 공단에 올라가고 차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 시에 어떤 여러가지 보험금을 부지급, 면책,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스케일링만 해주세요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보호망 엑스레이만 찍고 스케일링하면 도대체 뭐가 틀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충치가 있으면 몇 번 치아에 충치가 있다고 차트에 기록이 됩니다. 즉, 이건 진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뜻은 뭐냐면 충치가 있으면 몇 번 치아에 충치가 있다고 차트에 기록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진단받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치가 있고 충치가 치료받은 거 이거는 보험 가입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엑스레이 찍으면 만성 복합 치주염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보험금을 못 받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엑스레이 안 찍고 스케일링해도 충치가 있으면 기록이 됩니다. 그냥 충치만 기록이 되면 보험 가입할 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케일링을 받고 싶다면 내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내가 입냄새 나고 아니면 치과 치료하는데 치아를 보는데 뭐 치석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찬물을 먹는데 풍치나 여러 가지 시려 아니면 아파 욱신거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마모가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자가진단 할 수가 있잖아. 병원에 안 가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스케일링을 받고 싶어. 아니면 어디가 썩었는지 견적을 받고 싶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단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치과에 방문하세요. 이 뜻은 뭐냐면 일단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치과 방문하세요. 그러면 스케일링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으세요. 스케일링은 비급여는 공단에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갔을 때는 의료보험 공단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 환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으로 전에 비급여로 치료받으면 공단에 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저 보호망이 어디 편의점에 삼성카드로 아니면 어떤 카드로 긁었어요. 그럼 나중에 위치 추적하면 어디 지점에서 내가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현금으로 어디 뭐 GS 어디 편의점 가서 이제 현금으로 냈어요. 그럼 제가 어디 지점에서 치료를 받았고 물품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모르잖아요.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위치 기록을 남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비급여로 해도 차트에 기록은 돼요. 하지만 손해사용사, 보상과 직원 아니면 서베이 애들이 나오면 집이나 죄송합니다. 직장인데 직장이라고 했네요. 직장 주위를 조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일단은 나중에 서베이나 보험 조사한 사람들이 나오면요. 집, 가입할 때 집 주소지 혹은 직장에 있는 주소지에 반경 1, 2km 미만의 병원을 수색한다는 거죠. 아니 뭐 검사도 아니고 압수수색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 주변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급여, 급여가 아니고 비급여,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환자 부담금 1, 2만 원에서 비급여로 하시고 집이나 직장 말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단은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모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또한 공단 자료 혹은 구세청 카드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얘기한 건 카드로 긋지 말고 전에 현금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가족 카드나 남의 카드로. 왜 그러냐면 본인 카드로 하면 요즘에는요 뭐 구세청이나 아니면은 이 카드 내역서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요즘에 구세청 사이트나 혹은 연말정산 혹은 카드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언제 병원에 갔어요? 뭐 몇 월 며칠 날 병원에 갔으면 몇 월 며칠 날 그 한 달치 카드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카드 내역서에 병원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걸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 부담금 아니면 다른 카드로 아니면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기록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디테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뭐냐면 스케일링 비급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자, 우리가 고지사항은 세 번째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예요. 혹은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고지하면 거절, 앞으로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아도 모두 다 거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건 잇몸수술, 치주수술은 종류가 많아서 잇몸을 열고 절개, 절제하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 보호망이 며칠 전에 치과 원장님들 많이 알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잇몸수술, 치주수술은 종류가 몇 가지가 되나요? 잇몸수술, 치주수술은요, 거의 50개 정도 된대요. 수술의 종류는요. 그러면요, 이게 다 잇몸수술, 치주수술인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이게 수술인가요? 수술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원장님들이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수술은 뭐냐면요. 잇몸을 직접 째서 열고 절개, 절제. 그러니까 수술의 정의는 뭐죠? 절제, 절개. 이게 바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예요. 절제, 절개, 등의 조작. 네. 절개, 절제, 절제, 절개, 아니면은 그 절단. 이게 바로 수술의 정의인데요. 잇몸을 열고 절개하면 이건 수술이고요. 절개하지 않고 칼로 째지 않고 뭐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가지 치주 소파술 아니면 치근 활대술은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잇몸을 째고 절개하는 건 잇몸 수술, 치주 수술이고 그리고 치주수술, 잇몸수술이 아니란 것보다 절개절제가 아니고 치주소파술 아니면 치근활태술 이런 구멍 뚫고 이런 거는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할 때 뭐 홈쇼핑, 비대면, 뭐 아는 지인 많은 설계사 통해서 가입해도 그건 상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제대로 피드백을 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설계사로 만나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